신리석 소장이 포착한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아시아 최대 건강기능식품 박람회가 개최된 가운데 노바렉스, 코스메스 등 국내 기업들이 참가해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정 관장은 연매출 9조에 달하는 프리미엄 마켓체인 기업 스피라우츠와 계약을 하고 글로벌 시장 본격 공략에 나섰는데요. 세계에서 한국 문화의 위상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건기식 시장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가 끌면서 건기식을 향한 관심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기식 관련 기업들,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번에는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이슈를 포착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에서 먹는 걸 전 세계 사람들이 너무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떡볶이, 김밥 이런 걸 이제 지나서 불닭볶음면 지나서 이제는 우리가 건강 생각해서 먹는 건강기능식품까지 K건기식이라는 이름이 붙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CNC 인터내셔널 코스메카 코리아 이 시간에 또 화장품주 했지만 네. 초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들이 이끌어서 지금 이 K가 붙은 것들이 퍼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확장되고 그러니까 지금 있어요. 어디로 갈 것인가를 미리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지금 여행 항공 카지노만큼 처져 있는 게 건강기능식품이에요. 네, 맞아요. 너무 심각하게 처져 있어요, 주가가. 근데 뭐 이 일련의 흐름을 보시다시피 갑자기 뭐 메로나 때문에 빙그레가 터지지 않나. 그렇죠? 화장품이 그쵸. 터지고 그다음에 핫도그가 터져서 우양이 가고 김이 터지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동원 F&B가 가고 네. 안 가던 이제 라면의 삼총사의 막내인 오뚜기가 가고 이런 흐름들 속에서 네. 결국에는 K건기식의 안 간 부분까지 낙수 효과가 떨어진다. 그러면 오를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거 물꼬를 튼 게 홍삼입니다. 네. 홍삼은 이제 가장 잘 알려진 건강기능식품인데 정 관장이 매출 9조짜리 미국 프리미엄 마켓 이름이 스프라우츠입니다. 스프라우츠. 여기에 입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초록마을 이런 거 같은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입점을 했는데 그 전에는 코스트코 오프라인에서는 온라인에서는 아마존 여기밖에 팔았죠. 없었습니다. 네. 그냥 매스 대중적인 걸 파는 곳에. 근데 여기 좀 고급 유기농 식품점에 들어간 거죠. 아.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최초로. 그러니까 요게 혹시 건강기능식품의 어떤 불을 땡기는 어떤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아마존이나 코스트코에서 굉장히 흥행을 했기 때문에 네. 미국 그 어떤 사업적인 면에서도 아, 요거는 좀 프리미엄으로 옮겨도 장사가 되겠다. 홍삼이 또 비싸거든요. 그래서 판단을 하고 아이템을 거기 집어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홍삼이 지금 면세점 사업이 안 돼서 호텔 실화가 안 되는 거 얘기도 드렸지만 네네. 홍삼이 이제 면세점 말고 다른 채널을 찾아야 되는데 화장품이랑 똑같은 케이스로 가고 있다는 거죠. 화장품도 중국 면세점이 막힌 거를 미국, 일본 가서 그쵸. 뚫어내서 저렇게 주가가 올랐잖아요. 그쵸, 그쵸. 지금 이것도 비슷한 흐름이 되는 거죠. 홍삼이란 아이템도 홍삼 담배가 면세점 아이템이었는데 여기가 지금 주력이 막히다 보니 다른 쪽을 뚫어야 되는데 미국하고 프리미엄 마켓을 뚫는 모습을 정관장 홍삼이 보여준 거죠. 이게 연쇄적으로 우리나라 다른 먹는 화장품이라든가 건강기능식품에 먹는 화장품도 속하거든요. 이너뷰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바르는 화장품이 같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그런 면에서도 먹는 화장품이 또 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콜라겐 이런 거 먹잖아요. 예, 먹어서 속을 깨끗하게 하는. 물론 겉이 예쁜 걸 더 중시하지만 겉이 예쁘고 나서는 속도 건강하게 하려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건강기능식품에 올 수 있는 어떤 저기는 다분하다. 불꽃은 다분하다. 그래서 누군가 트리거만 땡겨서 불꽃이 확 튕기면은 뭐 우양이 핫도그로 갈지 누가 생각했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터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결국에 건기식도 수출이 잘 되는 뭐 미국이나 다른 시장 쪽에 수출 잘 되는 그런 종목을 찾아봐야겠네요. 예, 수출이 잘 되려면은 뭔가 특이점이 있어야겠죠. 그쵸. 예를 들어 그 홍삼이나 비타민 같은 거는 고시형이라고 합니다. 고시형. 그러니까 고시형? 예, 그냥 고지만 시약처에 우리가 팔겠다고 하면 누구나 팔 수가 있어요. 허용이 되는 거고. 예, 근데 개별 인정형 원료라는 거는 정말 임상시험처럼 결과를 갖다가 내어야지 시각처가 허가를 해줘야지 그 업체만 팔 수가 있어요. 6년 동안 그리고 50건 이상이면 그게 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개별 인정형 원료를 많이 갖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그 업체는 이런 장점이 있겠죠. 그렇죠. 6년 안에, 그러니까 OEM, ODM이에요. 그거를 만들고 싶은 업체가 가서 6년 안에 50건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순위 안에 들려고 줄을 섭니다. 그러니까 OEM, ODM 업체인데 슈퍼을처럼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 그렇네요. 예, 그런 기업을 꼽는다면 아까 해외 수출 면에서도 홍삼, 비타민, 뭐 정관장은 워낙 유명해서 데려갔지만
안 유명하고 막 비슷한 게 워낙에 많아요. 많죠, 홍삼 비타민은 그렇죠. 수만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수출을 뽑아갈 때 아이템을 요걸 우리나라에서 뽑아가서 잘 팔릴 것 같다는 걸 뽑아갈 텐데 그게 개별 인증형 원료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런 업체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건강기능식품 쪽에 설명을 들어봤는데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좀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흐름이 어떤지 고은별 앵커가 정리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단순히 내 건강을 증진시켜주는 보조수단뿐만 아니라 이제는 피부 미용에 도움을 주고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다양한 방안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너뷰티 부분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의 사용이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기업이 APR이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APR 같은 경우에는 피부와 관련된 피부를 더 좋게 만들어주는 이너뷰티와 관련된 상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요. 어제만 봤을 때는 0.25%가량 밀리면서 40만 원대를 좀 지지해주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동국제약 역시나 건기식 관련 사업을 점점 더 확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상상인증권이 목표 주가를 기존 2만 6천 원에서 2만 8천 원으로 높여 잡으면서 시장 확대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해줬습니다. 코스맥스와 콜마 B&H 그리고 로바렉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진행이 된 건기식 관련된 박람회에 나갔고요. 이로 인해 다양한 회사에서 여러 이야기를 들었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코스맥스 전이 1.3%가량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건기식 ODM 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기식 관련 사업 사실 내수 부분만 보게 된다면 시장의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서도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코멘트들은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기업과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건강기능식품 관련 종목들 봤습니다. 뭐 정관장이 해외에서 뭐 수출기를 뚫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렇다고 KGC 인삼공사를 우리가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은 근데 또 우리나라에서 뭐 건기식 만드는 회사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제약회사도 그렇고 화장품 회사도 만들고 막 중구난방으로 나오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그럼 개별 인정형 원료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 뭘 봐야 됩니까? 예, 저는 노바렉스를 준비했고 에커니하고 대본을 마친 적은 없는데 조합이 상당히 좋아요. 저기서 네. 이너뷰티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화장품 쪽에 분류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제가 말한 거는 뭐 루지 자이엔탄 그 발음도 어렵죠. 눈에 좋은 거라든가 관절에 좋은 거라든가 네. 이런 거 많잖아요. 부모님 네. 선물로 드리던 거. 이게 코로나 때 젊은 사람들도 면역력이 약하면 코로나 걸린다 해가지고 이게 확 떴다가 엔데믹이 되자마자 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도 있어요. 지금 보면 근데 굉장히 심상치 않거든요. 정말 노바렉스요? 타이밍 자체가. 제가 기술적인 타이밍도 웬만하면 맞춰서 갖고 오거든요. 좋아요. 노바렉스뿐만 아니라 노바렉스, 뉴트리, 콜마 B&H 심상치 않아요. 그렇죠. 이런 흐름이 나타난 게 거의 한 5, 6년 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것이고 뉴트리는 김사랑 콜라겐으로 한때 유명했어요. 홈쇼핑에서 엄청 많이 팔았고 그다음에 콜마 B&H는 한국 콜마에 그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너뷰티 쪽이 많고 그쵸. 노바렉스는 아까 전에 말한 대로 개별 인정형 원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습니다. 43개를 가지고 있고 오. 아까 말한 대로 이게 그겁니다. 6년이 넘어가면 고시형으로 전환이 돼버리고요. 아니면 50개를 넘게 그러니까 50개 기업이 루지 자이엔탄을 이 지금 노바렉스한테 만들어달라고 해서 노바렉스 제조원으로 걔네 브랜드를 달고 나가는 거죠. 근데 49명까지만 이거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49명 안에 인기 있는 것들은 뭐 예를 들어 아이클타임이나 이거 아이 키 큰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서로 줄 서 있기 때문에 49명 안에 들려고 여기서 요구하는 거를 다 해줘야 됩니다. 돈을 그쵸. 많이 더 많이 줘야 돼요. 그리고 그쵸. OEM이 아니라 ODM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디벨로먼트 개발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진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인정형 원료가 많다는 거는 마진도 더 확대시킬 수 있고 우위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같이 돼버리는 거죠. 그쵸. 이 화장품 쪽에서 화장품 OEM 쪽에서 코스맥스 한국콜마의 위상처럼 오히려 이 건강기능식품에서 위상이 노바렉스가 그 위상이 될 수가 있는 이런 그 뒤에 알고리즘이 있는 것이고 2023년 중국 리오프닝 뒤에
이게 다 이런 것들이 없어졌잖아요. 원래 이런 화장품 학회나 이런 데서 서로 만나서 명함 주고받고 거기서 수출이 열리거든요. 근데 그걸 다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다 안 됐어요, 계약이. 근데 2023년에 새로 HNC가 다시 열리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이제 화장품 기업 뭐 아까 전에 이런 기업들 다 모여서 수출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뭐 코엑스에서 하는 거 박람회 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2024년 2년 연속 참여를 했는데 제로 슈가 컨셉에 스틱 젤리 4종을 새로 내놨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미니멀 재현 기술 밀리라는 기술을 개발해서 아주 조그맣게 만든 거가 있어요. 여기 또 나오죠. 루테인 지아잔틴이군요. 바로 이게 되게 어려워요. 루테인 지아잔틴, 뉴트리코어에서 만든 거. 그다음에 천호앤케어,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천호 제품. 천호앤케어, 데얼리코어 마그네슘, 익스트림의 익스트림 올인원 포맨. 이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하죠. 그러니까 앞에 브랜드는 다 다른데 이게 전부 다 노바렉스 거예요. 제조원이. 그러니까 제조원이 노바렉스고 노바렉스 기술을 이용해서 개별 인증을 원료를 이용해서 다 만든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명한 브랜드의 업체들의 제품들을 다 노바렉스가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 이게 시장에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은 예, 주가가 지금 폭발할 가능성도 있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맥스 화장품에서 코스맥스 같은 위치에 있는 게 이 건기식에서 노바렉스라는 거죠. 예, 약간 그렇죠? 연동해서 예. 생각할 수 있죠. 주인공만 그런, 바뀌었지, 그렇죠. 전장만 바뀌었지. 좋습니다. 예, 그런데 역할입니다. 또 기술적인 차트를 봤을 때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예, 지금 상황. 그 하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 건기식에 아까 예, 언급해 주신 종목들이 예, 다 동시에 한두 달 사이에 양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심상치 않으니까 여러분도 흐름을 포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바렉스를 봤고요. 그러면 이제 김진경 본부장께도 저희가 건기식 관련된 이슈 알려드렸어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저는 콜마비앤에이치도 한번 급등 나왔습니다. 네. 네, 일단 건강기능식품 ODM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으로 인해서 실적 개선 또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객사가 애터미인데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이제 중국에서 프로모션이 또 재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 동사의 중국 법인 이제 강소 콜마가 있는데 로컬 고객사도 이미 확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중국 시장 안에서의 어떤 매출 성장도 견인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에 이제 완공이 되었던 세종 3공장의 가동률도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느 정도의 또 완연한 회복세를 또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워낙에 최근에 주가가 자체가 이제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관련주들이 장중에도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한 차례도 상승으로 보여지고 난 뒤에 좀 초포 조정이 들어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최근에 주가의 변동성이 약간은 다소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좁은 박스권 내에서 공략해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박스권 내라면은 17,700원에서 2만 원 사이 이 박스권 내에서 좀 단기적인 좀 전략을 세워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콜마비&H까지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종목들 두 분이 다 코멘트 해주셨지만 최근에 주가 흐름이 심상치가 않아요. 엄청나게 쉬고 있다가 조정을 받고 있다가 다시 반등세가 나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정말 이 K식품이 잘 나가는 것처럼 K건기식도 해외에서 터지면서 주가도 함께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